보면 이 대한민국의 KBO 리그 역사도 꽤 됐어요.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요. 82년에 출범해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 것도 이제 꽤 됐네요. 네, 꽤 오래됐죠. 예. 98년도부터 들어왔죠. 네네네. 투볼런 스트라이. 그리고 타자가 사라졌다가 다시 타자가 부활됐고요. 자, 멀리 갑니다. 멀리 가요. 김경환 선수입니다. 드디어 한화가 영일한 숫자를 지웁니다. 대타 김경환 선수. 시즌 자신의 15홈런을 쏘아올리면서 김광현 선수에게 묶여 있었던 한화가 한 점을 마무리합니다. 점수는 6-1. 비록 한 점입니다만 한화에게는 큰 점수가 만들어지는군요. 그럼요. 일단은 글쎄요. 영봉패 굉장히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무기력한 그런 타격을 보여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여지껏 이 무득점 경기가 이어졌는데 예. 자, 이런 한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경기 만약에 끝나봐야 알겠지만 패하더라도 이런 점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슬라이더였어요. 예, 지금은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가볍게 던진 슬라이더인데 김경원 선수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경원이 장타력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렇게 밀어치면서 홈런을 때려내는 이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김경원을 빼놓고는 한화는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자, 대타 김경원 선수가 솔로포를 때려내면서 이제 6-1의 스코어입니다. 타석에 또 한 명의 대타입니다.